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저번 GFX50S2 개봉기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실사용기 리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 주변에 요즘 GFX50S2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스튜디오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인물 스냅, 풍경 스냅 하셨던 분들도 요번에 가격이 꽤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리뷰를 할 때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리뷰를 제작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GFX50S2를 꼭 오래 사용했어요. 뭐 한 2주 넘게 사용했죠, 개봉기 이후로. 그래서 좀 사용해보고 유저의 입장에서 좀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GFX의 다른 라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작가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GFX50S2를 한 2주 정도 사용해보고 장점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의 결과물, 즉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사실 GFX 라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미지 퀄리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판형에서 오는 디테일함과 그리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GFX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 이미지 퀄리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GFX50S 같은 경우에는 5140만 화소죠. 기존에 나왔던 100S의 절반 정도 되는 5000만 화소급의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하고요. 당연히 이제 풀프레임 대비 한 1.7배 큰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서의 크기에서 오는 많은 정보량 그리고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어 내줍니다. 솔직히 디테일 면에서는 깔 이유가 없어요. 네, 사진을 보고 나면 아, 이 디테일에서는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카메라로 봤을 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고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이 먹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풍경을 찍었을 때 느껴지는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자, 로우 파일 또한 14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후보정 시에도 높은 보정 관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조건 색을 만지는 편이거든요. 로우 파일로 찍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색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 또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보정의 폭이 넓은 사진은 참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GFX는 그런 면에서 아주 저를 만족시켜준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진을 보는, 이미지를 보는 플랫폼은 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질만 되면 눈으로 그 디테일을 차이를 판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큰 전시회나 사진을 프린팅했을 때 차이가 보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미지를 웹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근데 저번에 개봉기 영상에서 슬로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맥시멈의 능력치가 이 정도 되는데 다운그레이딩 해서 뭐 보는 거랑 맥시멈의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보는 거랑 그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뭐 후보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보정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랑 이만큼 보정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고화질의 이미지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노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든 사진을 찍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캔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종이가 더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풍부한 색채, 풍부한 농담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면 더욱 재밌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GFX 카메라 라인들 그리고 요번에 이제 GFX50S2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냅용으로도 부담없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물론 GFX50S2보다 작고 가벼운 카메라는 많아요.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 진짜 많죠. 이게 엄청나게 가벼운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화질과 디테일 면에서 타협을 봐야죠. 그 카메라의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GFX50S2는 전작보다 크기나 무게에서 더 가벼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사용성 또한 높였습니다.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야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도 매일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가벼워서이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고 이 GFX50S2가 완전히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갖고 다니는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아주 작고 컴팩트하게 출시된 건 맞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번에 출시된 이 GF3570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정말 가벼워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상에서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무게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스냅도 찍고 인물도 찍고 했는데 손목에 무리가 없어요. 이제 손으로 들고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도 부담이 없는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네, 그래도 GF3570이나 GF63mm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가벼워서 부담이 크게 없었는데 110mm나 45-100 같은 크고 무거운 렌즈들을 달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란 게 옛날에 XF 렌즈랑 이제 XT4나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녔을 때는 무거운 렌즈 조금만 해도 아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 GFX를 들고 다녀도 저 무겁다는 생각을 좀 못하게 됐어요. 뭐 체력이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일상 스냅용으로도 충분히 갖고 다닐 만큼 저한테는 이제 좀 가벼운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이 G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긴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 퀄리티도 높이고 싶고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여행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찍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각대에 놓고 찍더라도 이제 나중에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지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주 괜찮을 카메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손떨방입니다. GFX50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시한 GFX 라인들 중에 가장 높은 손떨방을 제공하고요. 6.5스탑의 바디 손떨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조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서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GF357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4.5에서 5.6 그 가변 조리개를 가진 렌즈거든요. 그래서 조리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상황에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안정적인 손떨방 기능까지 제공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접근 가능한 가격입니다. 현재 GFX50S2는 499,900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500만원 정도로 출시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야 그게 싼 가격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센서의 크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카메라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타사의 풀프레임 이제 플래그십 바디 같은 경우에도 요즘 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진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접근 가능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 자체 전체적인 성능을 따졌을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높은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진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보다는 한 가지 집중한 카메라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카메라로 GFX50S2는 꽤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FX50S2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이겠죠. 네, 요즘 사실 2021년에 FHD만 지원하는 카메라는 좀 찾기가 힘들죠. 아주 작은 컴팩트한 카메라도 4K를 지원하는 시대에 이제 FHD만 지원한다는 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중간중간 영상을 남길 일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4K 정도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주 좋은 성능은 아니더라도 4K 촬영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런 거는 GFX 100S와 끝나누기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타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직 다양하지 않은 렌즈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GFX 라인들이 새롭게 포지셔닝을 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직 서드 파티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렌즈들도 다양하게 아직은 출시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계획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아쉽다기보다는 앞으로 후지필름이 어떻게 GFX 라인들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화각대 아니면 서드파티 렌즈들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아쉬웠던 점이 없었어요. 물론 이 GFX 라인들에 대한 저의 신뢰도 있고,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그런 결과물에서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장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사용기뿐만 아니라 GFX의 카메라들을 직접 사용하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작가님들 누가 있을까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사진 작가님들 중에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데일리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신 유지민 작가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 유지민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요, 사진들을.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찐득찐득하고 약간 뽀샤시한 느낌이 아니라 좀 찐득하고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작가들에서 좀 자주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진 작가님이기도 했고요. 사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인터뷰를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데일리 프리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업이라고 약간 특정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주로 풍경을 찍고 있고요. 근데 이제 풍경에서 인물이랑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촬영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이지만 한국 같지 않은 외국 같은 풍경들을 담으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워낙 예쁜 공간들이 많다고 느끼는데, 사실 어떻게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이제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폰으로 사진 찍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인가부터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보정해서 2014년도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고 뭐 재수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가 재작년에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 있었는데, 거기에 워낙 풍경이 좋으니까 카메라를 들이게 됐죠. 그때 처음 들였었던 게 이제 후지필름 XT3인데, 그때부터 이제 후지필름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GFX로 그렇게 쭉 사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후지필름 중형 GFX 100S 사용 중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선예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몇천만 화소다, 뭐 1억 화소다, 그러니까 GFX가 1억 화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큰 메리트나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었고요. 판형이 이제 커지면서 오는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게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색, 그러니까 초록색에도 사실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리티시 그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쨍한 그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제가 원하는 색감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색 표현 그리고 심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로. 네, 일단 디자인은 100S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사실 제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로고만 다르더라고요. 로고만 이렇게 50S 마크2라고 돼 있는 차이점밖에 없어서,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GFX 디자인은 괜찮다고 느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결과물이나 퀄리티 같은 면에서도, 일단 이게 제가 큰 스크린으로 못 봐서 그렇지 일단 거의 똑같고, 오히려 이제 약간 중형 100S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부담이 꽤 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일반인 사용자들로 하여금 접근성이 편해졌다 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냥 항상 다른 시선을,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시선을 담는 사진가로 좀 남고 싶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가장 집중하는 포인트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의 순기능도 있지만 워낙 이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진들이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덜 지루한 사진들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를 내렸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안에는 스토리가 꼭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제가 글을 같이 올리는데, 저희가 시각으로 보는 매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소비할 수 있는 사진을 꼭 찍고 싶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 제가 지금 백수거든요. 지금 마땅히 어떤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열정을 쏟는 만큼 최대한 빨리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들이라고 생각도 들긴 해서, 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다른 작가님들이 저만의 색깔이 있다고 자주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뭔지 더 찾아가는 방향성을 띄면서 열심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GFX라는 카메라가 중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을 때 한 장소에 좀 오래 머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장소에 지나가는 빛들도 있잖아요. 빛들도 이제 계속 들어왔다가 점점 사라지는 빛들을 관찰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의 작업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민 작가님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담기에 GFX의 카메라들이 아주 사용성과 편의성 면에서도 괜찮고, 디테일 또한 놓치지 않는 성능을 가진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잘 보셨나요? 저의 이제 사용기뿐만 아니라 GFX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작가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FX 라인들이 풀프레임보다 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중형 시장 있잖아요. 이 완벽한 중형 카메라 시장의 중간에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포지셔닝을 한 후지필름이 잘 이 GFX 라인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라인을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한 카메라를 사서 오래 쓰기 때문에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진을 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야외 스냅이나 여행 사진 작가를 하시면서 사진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에게도 GFX50S2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력적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50S2뿐만 아니라 저는 GFX100S 더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사진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GFX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